불러줄게. 자, 엄마 아빠. 괜찮은 거? 옳지. 다편아, 손 한번 펴게. 우리 다편이 골프공. 일단 첫 번째 생일이니까 첫 번째 생일은 좀 뭐 나머지 생일 뭐 조사 세 살은 그냥 가족끼리 보내더라도 첫 번째는 그래도 모든 게 첫 번째가 특별하잖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좀 더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구나,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구나 하는 걸 각인시켜 줄 수 있게.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빠 엄마.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최대의 고통은 역시 배고픔이었다. 기다려지는 것은 식사 시간이었고 식사는 언제나 모자라기만 했다. 하나 둘 셋. 드세요. 와, 이쁘네. 아,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엄마, 아빠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첫 생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력을 능가하는 정도로 자신을 차별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경제력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이른바 사회적 위압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. 소규모 저도 돌상이니까 그냥 아 생략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저도 했는데요.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후회를 해요. 그리고 지금 딸아이가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걸 보면 자기 사진은 왜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하나, 둘, 셋. 옳지. 다시 한번 하나, 둘, 셋.